사령님. 네 놈이 보고 싶어 눈이 짓무르던 잠이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오? 죽고 싶어 환장했어? 네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이냐? 한양을 나선 뒤 스스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사람이 저를 구했습니다. 하오나, 저놈 때문에 형수님이 일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저놈이 없었다면 형수님이 자진하실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아니요, 이 사람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번 일이 없었더라도 저는 아마 도련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절 봐서라도 제발 이 사람은 못 본 척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드립니다. 도련님이 알던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모시고 갈 겁니다. 절대로 형수님만 놔두고는 못 갑니다. 아니,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 함께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형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도련님을 위해서입니다. 도련님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저는 도련님이 어린 저를 설레게 하던 그날 그 모습으로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도련님 모습은 제 기억에서 지워버릴 겁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어디 갔던 거야? 칼든 아저씨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죽고 싶어 환장했어?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알고 막 들이대. 홍지사가가 불쌍해. 아버지, 홍지사가 죽는데 꼭 자기랑 같이 가야 된다고 홍지사가를 걱정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뭐가 불쌍하고 죽는다 소린 또 뭐야? 그 자식이랑 같이 갔는데 왜 죽어? 그 집에 가면 죽는 거잖아. 그 집에 가면 죽는 거 맞잖아. 도련님! 뭐 하는 것이냐? 지 형수 살리자고 날 들다 언제고 이제 와서 사지를 끌고 와? 결국 니들 가문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다 이거지? 이 똥물에 빠져 죽을 놈아! 무슨 헛소리냐? 저놈은 그쪽을 지 아비에게 데려가는 시작이오. 오해다. 속지 마시오. 도련님! 형수님! 여기 내가 막을 테니까라. 가서 형수님을 구해. 흘러간다 돌멩이.
정체를 들키진 않았겠지. 예, 전하. 이 처음에 막내 아들이 다쳤다고 했던가? 예, 전하. 막내 아들이라. 막내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랑 혼인을 맺자는 말이오. 차마 아래 없긴 망극하오나 신의 막내 아들은 음의증이 옵니다. 음의증? 참, 음의증 또한 기망이겠군. 막내 아들이 화인과 혼인을 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 이 처음에 막내 아들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 오느라. 신이 상징한 정아무개와 함께 화인홍주의 묘자리를 살펴보았사옵니다. 하운데 망극하옵기도 화인홍주의 묘가 흉지 중에 흉지라 하옵니다. 상징한이 말하기를 화인홍주의 묘가 얼핏 보면 금괴 불안형의 명당으로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기맥이 끊어지는 사렬로 충령과 목념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옵니다. 그럼 벌레와 나무뿌리가 시신을 훼손하였단 말이더냐? 예, 전하. 종묘와 사직을 위해서라도 화인홍주의 묘를 속히 이장하여야 하옵니다. 이장을 허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이장을 허하여 주시옵소서. 좌회정은 어찌 생각하는가? 이장을 허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내수사 별자를 맡고 있는 이아무개라고 합니다. 그럼 이쪽은? 김계시 상궁마마님의 사가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 상감마마의 총애가 지극하다는 내 얘기는 많이 들었소. 성은이 망극할 따름이시오. 허면 어인일로다가 이먼 시골까지 행차를 하셨는지.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털어놓으시죠, 별채나리. 함부로 입을 놀리다가 경을 칠 일인데. 뭐, 그럽시다. 혹시 공명첩 중에 부인첩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공명첩은 들어봤지만 부인첩은 금시초문입니다만. 부인첩이 뭔가 하면 백면서생의 부인도 정이품, 삼품의 봉작인 정부인, 숙부인이 될 수 있는 첩지입니다. 특히 소실들도 그 부인첩을 가지기만 하면 그 자식들이 서울금고법 때문에 벼슬을 못한 일은 없다 이겁니다. 그 부인첩 얼마면 되겠소? 워낙 귀물이라 바라는 것이 많다 보니 값이. 내 본부인이 되어 우리 귀한 아들이 벼슬길에만 오를 수 있다면 억만금인들 못 내어주리까. 제발 나에게 그 부인첩을 팔아주시오. 부탁드리오. 부탁드립니다. 풍광이 참 장관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이보시오! 대체 뭐하는 놈들인데 감히 내 수사를 사치하고 다니는 것이냐?
사칭이라니. 난 내수사 별제 이덕팔이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어허! 이분이 바로 진짜 내수사 별제 이덕팔 나리시다. 어? 이덕팔? 그래! 내가 이덕팔이다! 누구냐 넌?